저희가 이번에 사회적 문제로 발견한 점은 등하굣길 당후교입니다. 저희는 당후교에서의 등하굣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우리 발로 직접 가서 문제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등하굣길에서 다친 친구를 상대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어제 몇 시쯤 하굣길을 건너게 되었나요? 학원이 끝나고 몇시 전에 어떻게 다치게 되었나요? 기숙사 가는 도중에 턱을 얻어맞아서 턱을 못 봐가지고 넘어지게 어떤 아예 밑에 턱이 잘안 보이는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 또 다른 상해는 또 있나요? 얼굴에 흉터가 잡고 앞니가 앞니 쪽에 내기가 흔들리는 정도.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신가요? 저같이 피해본 학생이 없게 다리 부분이 좀 밝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실제 장면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경험해 본 결과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을 볼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9시 이후로는 전멸등으로 전환되면서 신호등까지 꺼지게 되어 보행자의 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후교에서 자주 밤낚시를 하시는 주민에게 당후교의 안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낚시 자주 오시나요? 네, 낚시 자주 와요. 혹시 그러면 여기 다리도 자주 보시겠네요? 네, 자주 보죠. 그럼 혹시 이 다리를 저희 왕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낚시를 밤에 자주 오는데, 밤에 야자 끝나고 가는 학생들 보면은, 길도 좁고, 이제 가로등 높다 보니까 어둡고 그래서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다리를 만약에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뭐 보폭을 넓힌다면 학생들이 건너기에는 좀덜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 하굣길의 안전을 위해 여강고의 소중한 친구들을 지키는 수호신, 체인지 메이커가 되고자 합니다.